선생님 언내 출혈 듣고 왔습니다. 아 안재규님께서 누가 오셨길래? 아까 매니저님. 네, 매니저분이 왔는데 네. 네. 아, 굉장히 당황하셨지. 매니저님 죄송해요. 아 제가 갑자기 우지소녀분들이 어 너무 고맙습니다 했는데 아 아니에요 아니요 아무 말에 당황하길래 어 이준님 매니저 아니세요? 아닌데요. 아, 아니라고. 우지소녀님 아니시라고. 갑자기 직업을 버렸어. 저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매니저 아니라고. 저 진짜 아니신 줄 알았어요. 연기를 강사에서 들으려고 했는데 어 저한테 하시면 안 돼요. 자기 매니저 아니라고. 이준 목걸이 차고. 아, 어 당황했어요. 아, 재밌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영스 가족들이 보내주신 질문들을 볼게요. 엑시 씨부터 네.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재용님께서 엑시 5년 동안 곡 소개 전담해서 이제 안 떨릴 법한데 9개월 만에 컴백이라 떨리나 봐요. 아~ 라고 하셨어요. 어, 어때요? 기분이? 아, 이게 곡 소개를 항상 대부분 제가 했었는데 맞아요. 이게 사실 저희도 외워서 하는 거거든요. 아, 잘 아시겠지만 아, 그쵸. 네. 어떤, 네. 이번 언내추럴 곡이 굉장히 외우기 이상하게 어려웠어요. 그치? 왜냐면 언내추럴 곡 자체가 좀 심오한 곡이니까 네, 네, 뭔가 딱 설명 자체가 회사에서 주신 리드 설명문 자체도 네. 뭔가 딱 간단하지 않고 뭔가 사랑에 빠진 소녀가 네, 뜨거운 뭐, 심장과 차가운 외면에 뭐 약간 아, 어렵네. 네, 그래서 네. 이게 자꾸 머리에 섞여가지고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네. 아마 다음 주부터는 적응돼서 잘하지 않을까. 네. 그렇죠. 이제 뭐 안 됐으니까 네, 금방 적응할 거예요. 맞아요. 자, 보나 씨요. 네, 양다은님께서 보나 언니 줄임말 잘 모르는데 이 방송 줄임말 많이 써서 더 재밌다. 어? 줄임말 잘 몰라요? 네. 근데 줄임말 쓴 거 있어요? 줄임말이 나왔나요? 만간부 배웠어요 며칠 전에. 만간부. 많이 써먹고. 오자치고. 네? 오자치고 하세요. 오자치고. 오자치고? 오저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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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모르세요? 오늘 저녁 치고 빠지자. 오늘 아 아까워. 오늘 저녁 치킨. 고. 고. 좋았어. 뭐라고? 오늘 저녁 치킨 고. 아~ 오늘 저녁 치킨 고. 오저치고. 네. 오히려 제가 더 많이 하는. 정말. 아 저도 몰랐는데 라디오 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대박이다. 아니 사실 아까 만간부 네. 나왔을 때 저는 모르실 줄 알고 물어보려고 혹시 아~ 아세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 알죠. 아 저 줄임말 많이 합니다. 네. 그러네요. 저는 며칠 전에 알았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사실 뭐 줄임말을 뭐 쓰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아 근데 저희도 네. 대체적으로 잘 모르는 편이에요. 잘 몰라요. 네. 신조어도 잘 모르고. 아 신조어 모르고. 아 갑통알? 갑자기 갑통알 알아요? 갑통알? 은서 갑자기 통증 알 어요? 아 좀 비슷한데. 갑자기 알통 알. 갑자기 아 엑시. 엑시. 갑자기 통증 알. 통하네 알지? 어, 오, 이건 비슷한데? 갑자기 네. 통일 네. 알고리즘. 오, 진짜로? 저는 아니야? 하나도 모르지. 갑통알이 뭐야? 갑통알이 뭐예요? 발이 이상해. 갑자기 통장. 갑자기 통장장이 알바해야겠다. 아, 이런 말 누가 해? 별다줄. 진짜. 별다줄. 별다줄? 별걸다줄이네. 별다줄. 맞아, 이거 별다줄이네. 나도 이거 별다줄은 또 뭐야? 진짜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갑통알 이거 밖에 쓰잖아요. 이상한 사람 될 것 같아. 어, 야, 나 잘 지냈어. 어, 갑통알. 갑자기 통장 번호 알바하고 싶어지네. 바로 이상한 사람 됩니다. 갑통알.